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.
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환경 강설 제44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서문을 읽고 점안을 하고 나서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죠. 이 책은 부품이 한 권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. 44권 안에는 두 품이 들어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서문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다른 이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다른 것을 의무없이 다 보는 천하의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과거의 일을 다 아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미래의 일을 다 아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모든 소리를 그림없이 다 듣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일체 세계에 마음대로 다 가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일체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무수한 몸의 모습을 다 나타내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일체를 다 아는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보살에게는 일체 불이 절어져 부지는 선매에 들어간 지혜 신통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보배 창고가 있음을 듣고는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마음에 큰 환희를 내도다. 이와 같이 큰 지혜 있는 보살이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 법의 깊고도 깊은 정면한 이치를 듣고 또 듣도다. 이 깊고 깊은 법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또한 무서워하지도 않도다. 그런 보살이 보리를 구할 때 이 광대한 음성을 듣고
마음이 청정하여 능히 등고 참아 이래 좀 것이 없도다. 아, 이렇게 이제 10통품하고 11품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44권이 이렇게 저만이 됐습니다. 오늘 저기 그동안 책이 이제 4권으로 쭉 이렇게 나왔는데 10권씩 딱 나오면 처음부터 케이스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사정이 그래 안 돼가지고 케이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 다 화장하고 오셨죠? 케이스는 여성 불자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고 남성 불자들이 이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. 안에 이거 보자기 있는 거 모르죠? 보자기도 이렇게 맞췄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쌀 수 있도록 보자기까지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쌓아서 가져가기가 좋아요. 그래서 이 책은요, 여러분들이 가졌지만 제 책입니다. 집에 가서 간수 잘하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. 책급 환경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아주 그 복을 많이 감하게 됩니다. 감복이라고 그래. 감복하게 돼. 법보를 갖다가 함부로 취급하면은 그건 감복하게 돼. 복을 감해.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그동안 받은 것을 케이스에다 잘 넣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나갈 때 들어갈 때 항상 예배하고 또 그걸 꺼내서 한 줄이라도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읽고 그렇게 이제 잘 간수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것을 그 케이스에다 책을 넣어놓고 보니까 책의 가치가 한 20% 정도 더 뛰었어요. 가치가. 그래 넣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. 나는 이거 넣고 넣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고 사랑스러운지 내 안고 자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함부로 그 한 낙권으로 보냈지만은 집에 가서 함부로 그 굴릴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출판사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더 들거든요. 케이스만 해도.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책이 완간은 내년 3월에 이제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그 한 1200권 정도 되거든요. 우편으로 붙이고 택배로 보내고 여기서 이제 강원에 유론에 또 여기서 스님들 여기서 신도님들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모두 이제 한 1200권 가까이 되는데 1200권 조금 넘는가 그래요. 그런데 그것이 가서 내 손으로 다 이렇게 이 마지막 81권까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딱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내 제일 큰 소원이라. 그 얼마 남았느냐. 이제 44권 받았으니까 한 4년 가까이 돼요. 그것까지 내가 완성하고 열반에 들어도 나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마음을 내가 아주 깊이 하고 있어요. 그 중간에 또 무슨 큰 계획을 큰 원력을 또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까지의 저희 그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. 44권까지 내 손으로 다 이렇게 나눠 81권까지 내 손으로 다 나눠드리고 열반에 들으면 그 정도는 이제 어지간히 내가 부처님 밥값도 하고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원고는 다 넘겼고 최근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다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낱낱이 사가지고 여러분들 손에다가 이제 나눠드리는 것은 한 4년 가까이 걸려 지금 매달 한 권씩 이렇게 사서 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었습니다. 여기는 뭐 크게 사찰 행세도 안 하니까 그래 이제 뭐 딴 그 사찰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무슨 딴 계획이 없고 오로지 공부하는 게 이제 그 일이고 그렇습니다. 전번에 그 부따회 이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40여 분 이상 이제 동참을 해서 BTN에서 이렇게
인사를 했습니다. 그래 오늘 또 이렇게 그 못하신 분들 또 다른 그 이웃에게나 이제 무슨 그 친척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좀 하면 좋습니다. 이건 이제 불법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은 불교의 이치로 볼 때 보험 드는 일이에요. 보험 드는 일. 복 짓는 게 그게 보험 드는 일이라는 이치를 가르치긴 하는데 도대체 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. 참 잘 안 믿어요. 실제로 이게 복 짓는 게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야. 이건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.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험 드는 것은 그게 어떻게 은행이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국가가 잘못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많잖아요. 그런데 복 짓는 보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. 절대 그럴 일이 언젠가 내가 받아도 받는 것이 이 복 짓는 보험입니다. 그리고 특히 불법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은 이건 또 달라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만 원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. 여러 용도로.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게 쓴다고 쓰는 것이 뭐다? 법공양한다 이거예요.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부처님 법까지 뭐 기독교 법, 유교 공자 맹자의 법, 노자 장자의 법까지 다 뒤져가지고 본 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, 재산, 돈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?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공양하는 일이다 해서 내가 법공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사실 그 일이 엄청난 그 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. 그걸 이제 제가 88년부터 이제 딱 요만한 종이에다가 부처님 말씀 적어가지고 그 보모사 입주문에서 쌓아놓고 한 장씩 나눠주고 이제 했거든요. 지금 30년째 아닙니까? 딱 30년이거든. 내년이 이제 만 30년이 되는데 88년 올림픽 열리던 해 봄부터 했으니까 이런 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30년이 다 됐는데 요 한 장짜리를 했어요. 지금은 얼마로 한다? 이렇게 책으로 최고급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법공양을 합니다. 저 밑에 법공양실이 또 따로 있잖아요. 그래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가져가 가지고 법공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스님들은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. 자기들 책을 만들려면 그건 참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데가 많고 또 시골에 이제 조잡한 그런 그 인쇄소에서 그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한데 여기서는 아주 제일 아주 안목 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경책이라든지 또 읽기 좋은 그런 그 부처님의 그 좋은 가르침들을 그렇게 해서 주니까 아주 좋아라고 해요. 그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라고 해. 근데 이해 못한 사람은 전혀 그게 뭐, 그야말로, 다 날 보고 몇 년을 보고 해도 그야말로, 국자가 몇 년을 국을 떠도 국맛을 모르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, 인연이 있는 그 스님들도 전혀 느끼지 못해. 정말 그렇게도 무심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못 느껴요.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국자는 평생 국을 떠도 수백 년 국을 떠도 국맛을 모른다. 사람은 한 번만 딱 떠먹어도 국맛을 난다. 국자가 될래요? 사람이 될래요? 그래서 참 부처님의 그 법문이 너무너무 적절하다 하는 것을 늘 그렇게 합니다. 늘 보고 심부름 다 하고 해도 전혀 법공양에 대해서 그 느낌이 없어요. 정말 느낌이 없어. 이건 뭐 세기의 경읽기가 문제가 아니야. 속이에는 경을 읽으면 놀래서 도망이라도 가지. 이 인간은 도망갈 줄도 몰라. 내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누구 보고 하는 소린데 사람을 향해서 하니까 내 속에는 그 사람 대상이 딱 있으니까 내가
말에 뼈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붓다회 우리 그 옆에 사람에게도 권해 가지고 보험 드십시다. 이거는 조금 더 부도날 일이 없는 보험입니다. 그래 가실 때 저기 이제 저거 있으니까 이거 저기 아직 덜 안 드신 분들 그 들고 딴 사람에게도 권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. 여기 이번 그 염화실지 여기 보면은 그림이 선제동자가 아주 여기 오늘 선제 모임도 이제 인사 왔었는데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이게 이제 흑백으로 1차 쭉 나왔거든요.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또 이제 그 칼라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제동자 그림하고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 참 그림이 이쁘게 잘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뒤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번역해가지고 번역문도 또 실었습니다. 요거 좀 저 그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어요.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은 내가 딴 데서 본문하면은 그 본문을 녹취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었어요. 이건 이번에는 이 그 법무사 백중 지장 기도하고 생전 예수제 법회 때 내가 법문한 것을 녹취해서 실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제인가 그런 내용도 여기 실렸습니다. 유심히 그 살펴보시고 그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새로운 교재 벌써 제6권 한 권 안에 그 전통 80권이 이제 3권씩 들어있어서 18권 이렇게 3,6,18에서 18권이 들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3회 도리천공회예요. 이걸 이제 저 이 책 제일 뒤에 화엄경 구성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. 제일 뒤에 보면 화엄경 구성표가 이렇게 있어요. 화엄경 구성표 보면 이제 분차, 주차, 품수, 뭐 회차, 회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우리가 약장기 외울 때 6,6,6,4, 급여삼, 11,1, 역부일 했는데 초에 그 저기 저 첫 페이지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초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쭉 있죠. 초회 보면 이렇게 육품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2회도 또 육품이 있죠. 그 6,6이야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것이 3회 육품이라. 3회 육품 6,6,6 그 다음에 뭐죠? 4죠. 4회는 4품이잖아요. 그 다음에 5회는 3품이고 그 다음에 6회는 1품이고 그 다음에 7회는 이게 11품이다. 저 밑에까지 11품. 그 다음에 이제 9회, 8회 1품, 그 다음에 9회 1품.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, 그 도표를 보면 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, 오늘은 3회 수미산 산정에 올라가는 제13, 그 다음에 수미산에서 개찬, 개송으로 찬탄하는 것 14, 그 다음에 십주품, 범행품, 초발심, 공덕품, 명보품. 그것이 이제 요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. 그 여섯 개의 품이. 그런 구성으로 이제 돼 있음을 이제 알고 이제 들어가면은, 전체를 이제 파악하기가 이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9페이지 시작하는데 넘겨주십시오.